중편 스토리의 완성을 앞둔 차에 고민이 생겨 찾아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기의 테마, 주인공의 욕망과 장애물은 뚜렷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사건 구조까지 치밀하게 뺐는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빠밤.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탄탄하게 쌓은 사건 자체가 이야기를 끌어가는 형국이 되어서 주인공 자리에 누굴 갖다 넣어도 상관없겠는데 싶어져 버렸거든요. 인물이 개입하는 부분이 너무 적은가? 주인공이 선택을 하는 파트가 없이 휩쓸리기만 해서 그런가? 고민을 해봐도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감을 잡기 힘듭니다. 이야기에서 탄탄한 사건과 매력적인 인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사건을 구성하는 팁이 있을까요? 모두들 덜하입니다. 자, 요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고 제가 이 고민을 처음 했던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21살, 22살 때 정확히 이런 종류의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심산의 한국형 시나리오 쓰기라는 작법서를 보다가 이런 예시가 나왔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작품의 영화와 인물이 이야기를 주로 끌어가는 작품의 영화가 갈라져 있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그 두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딱 붙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지. 근데 옛날에는 그 두 개의 전통이 있었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사건이 이야기를 주로 끌어가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젊은 시절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산드라 블록하고 키아누 리브스가 나와요. 진짜 재밌는 영화인데 그 스피드라는 영화에 보면은 존 윅 젊었을 때죠. 진짜 얼굴이 뽀얗습니다. 거기는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 역할에다가 아무 누구나 갖다 놔도 이 얘기는 재밌다. 그건 뭐예요? 사건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사건대로 가는 거야. 거기에는 캐릭터가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이지? 거기 나오는 형사 역할의 키아누 리브스는 그냥 범죄자를 잡는 기계 같은 사람이에요. 내적 고민도 없고 이 사람이 누가 돼도 그냥 다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건 자체가 그냥 멱살잡고 끌고 가는 거지. 그런데 결론 아까 얘기했죠. 요즘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사건이라는 것은 이거 제가 인강에서 제 연구생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건이라는 것 중에서도 잘 만든 사건, 멋진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캐릭터를 드러내는 사건을 보통 멋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유미고님이 만드신 사건은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진 사건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 사건이 너무나 개연성 있게 다음 사건을 불러오게 짜여진 거예요. 그러면 의미 없는 사건도 없고 사건 사이의 개연성도 단단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탄탄해지겠죠. 하지만 한 가지 지금 이제 딱 쓰셨죠. 여기 주인공 자리에 누굴 갖다 넣어도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렸다. 이게 뭐예요? 사건이 아주 탄탄해졌으나 인물을 드러내는 쪽으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참고로 말하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 보통은 스릴러 쪽 쓰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연습 많이 해요. 추리작가 협회에서 만났던 추리소설가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하고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추리소설가는 진짜 많다. 근데 트릭 짜고 이 구조 짜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잘 돼서 결국 메이저로 성공하고 이 메이저 필드로 나가서 돈 많이 버시는 스타 작가들은 구조와 트릭은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고 거기에 캐릭터를 넣는데 성공하면 이제 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저도 너무 공감하는 얘기고 프로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스릴러, 추리 이쪽에서 이게 두드러지는데 이럴 때는요 지금 질문의 마지막 답 보세요. 탄탄한 사건과 매력적인 인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사건을 구성하는 팁이 있을까요? 땡! 여기는 사건을 구성하는 팁을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인물을 다시 한번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전 사건이 다음 사건을 높은 개연성으로 데려오게 잘 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 사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다만 그 매 사건들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봐. 나 여기 봐. 여기 아니야. 여기야. 우리는 무엇을 사건이라고 부를까요? 나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해. 나 진짜 스토리 작법 변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사건이라고 부를까요? 비가 내린다. 사건일까요? 비가 내린다는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현상이죠. 극적 사건, 특히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건은 비가 내린다가 아니에요. 10개월째 가뭄이 들어서 말라비틀어진 어린아이를 품에 안는 엄마의 머리 위로 비가 내린다. 이게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야기에서 사건이 되려면 어떤 인물에게 사건이 주어진 다음 이 인물이 리액션, 반응하는 데까지가 사건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 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관객들은 그 인물을 이해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A라는 인물은 분노하고요. B라는 인물은 울고요. C라는 인물은 도망가요. 그 반응을 보면서 독자들은 아, 저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연민을 느끼거나 매력을 느끼거나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사건 건드리지 마시고 지금 잘 짜놓은 그 여러 개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 기능들만 떠올려도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장면과 연출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체 구조와 틀을 바꾸실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지. 그래야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모든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인물의 어떤 면모를 드러내고 있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구조적 사건의 기능뿐 아니라 캐릭터를 드러내는 사건의 기능도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이 사람은 제대로 배워서 쓰는 사람이다.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다. 훈련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도 그 연습을 제일 오래 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건들만 계속 때려박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쉬워. 그리고 언로케님께서 그리고 그 인물의 반응이 또 다른 사건을 촉발하게 한다면 유기적인 연결이 되겠군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심화 과정인 거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그냥 감각으로 때려버리거든요. 감각으로. 맨날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감각으로. 그런데 이거 배워서 연습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분명히 그 유미고 작가님의 사건들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야지 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어쩌면 각각의 사건들이 특정한 인물 혹은 주인공의 내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유미고님 본인부터가 주인공 내면에 그럴만한 거리를 아직 모르고 있거나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님들은 가급적 심플하게 행동 원칙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해요. 주인공 A를 정해놓고 주인공 A 얘는 무조건 화내는 애야. 무조건 분노해. 무조건 들이받아. 정면 승부하는 애야. 이렇게 정해놓거나 주인공 B 주인공 B B 얘는 무조건 거짓말해. 무조건 안 들켜. 무조건 속을 알 수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나름대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하거나 무조건 C 얘는 무조건 자기에게 이득이 있나 없나 한번 따지는 애야.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연습이 되거든요. 연습 잘 돼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나는 이쪽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싶은데 방금 정해놓은 이런 캐릭터의 행동 원칙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거기에 몸을 한번 실어보는 거 되게 좋아요. 무서울 수 있어. 하지만 실어보는 거야.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정했어. 나의 주인공은 무조건 상대방의 뚝배기를 깨는 애야. 그러면 갑자기 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이야기를 짜고 구성하고 해놨는데 주인공이 뚝배기를 깨버려가지고 이쪽으로 흘러가. 거기에 몸을 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있는 거지. 그러게 되면 돌아서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조적으로 짜놓은 저쪽으로 가면서도 이 주인공의 이런 반응 때문에 휘어서 들어가. 휘어서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사건과 인물의 상호작용은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물이 너무 멀리 가서 제가 설정한 꼴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테마와 욕망에서 삑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내가 구조적으로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정해놓고 있지만 않고 있다면 이런 거예요. 집을 세우는데 뼈대를 짜놨어. 근데 내 취향상 외장의 어떤 그 장식을 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뼈대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이게 장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뼈대는 그대로 여기 존재해야 돼. 장식은 장식대로 가지만. 무슨 말이냐? 인물이 멀리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돌아오는 길을 마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인공의 사이드킥이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 뭐 하나에 미쳐있는 주인공을 궤도로 올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셜록 홈즈 옆에 왓슨이 있거나 혹은 경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뭐냐면 인물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결국은 다시 데려오기 위해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거긴 주변 인물을 쓸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제약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 있어요. 그거 고민하는 것까지가 여기 이 연습의 포함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 A 구조적으로 저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짜놨어. 하지만 내가 설정한 인물 가는 길 B. 자, B와 A는 달라. 이 B를 어떻게 A로 다시 데려올 것인가. 여기까지 고민하는 게 사건과 캐릭터를 동시에 잘 만드는 연습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어느 한쪽에 완전히 그냥 작가가 올라타가지고 끝까지 가서 가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지금 유미고님은 내가 구조적으로 짜놓은 곳 A. A만 몰빵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고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인물의 반응을 내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지만 인물이 반응해가지고 딴 데로 가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몸을 또 완전히 몸을 싣게 되면은 이야기가 길을 잃겠죠. 그러니까 구조를 짜놓고 인물에게 올라타서 다시 구조 쪽으로 어떻게 갈지를 고민하는 단계. 이게 우리가 흔히 장치도 고민하고 구조도 고민하고 제약도 고민하고 혹은 이 인물을 다시 원래 목적지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넣을까까지도 고민을 하는 거죠. 하지만 독자들은 그 인물의 반응 때문에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이 여정을 에이씨 나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괜히 돌아서 갔네 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독자가 이야기를 보는 이유는요, 설명문을 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논설문을 보면서 주장을 듣기 위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인물 안에 마음을 넣고 감정이입을 해서 하나의 여정을 걷고 싶으니까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 인물을 따라서 갔다가 돌아오면 그 인물의 내면이 드러났다는 사실 하나로 그 여정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냥 경제적으로 저기로 갔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면 주인공이 왜 필요하냐, 다큐멘터리 보면 되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을 따라서 돌아서 결국은 거기로 가는 그 여정이 재밌는 거예요. 아 얘는 항상 도망가는 애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해해놔 무서워, 하지만 얘가 이런 상황 때문에 용기를 내서 돌아왔구나, 그러면 그 과정이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넣은 주인공의 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제시 핑크맨 크지. 브레이킹 배드를 보면 제시 핑크맨 볼 때마다 하 답답이 새끼야 그냥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제시 핑크맨은 마음이 약해, 겁이 많고, 하지만 잘 보이고 싶어, 멋있고 싶어, 나는 찌질한 거 알겠는데 겉으로 안 드러내고 싶어, 온갖 종류의 이 오욕실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시 핑크맨의 그 여정을 돌아서 브레이킹 배드 끝나고 극장판으로 나온 엘 까미노인가 보면은, 와 그쯤 되면은 그래 너 엄마 내가 진짜 사랑했다 제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면까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제가 제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이제 프로듀싱의 심화 과정이죠. 보통 어떤 종류의 장치가 쓰이곤 하나요? 사이드킥이나 다른 사건으로 인한 개연성 외에도. 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건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욕망 혹은 두려움, 이 나를 먼저 끌고 가. 먼저 나를 끌고 가는 건 나 욕망이나 두려움이야. 그런데 다시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건 당위야. 적에 오르니까, 적에 맞으니까, 저기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욕망과 두려움으로 먼저 반응하고 당위나 옳고 그름으로 다시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 전 되게 좋아요. 자 그런 거 보면 미치거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걸 그대로 반대로 바꾼 거예요. 이게 옳은 거니까 하면서 윤리관, 도덕관으로 일단 반응을 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욕망 때문에 다시 돌아가. 이거가 전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 사실은 근데 다른 예시를 또 고민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걸 권해요. 인물이 1차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어떻고 그 사람을 다시 어딘가로 데려오는 건 어떤가, 이 두 개를 여러 작품을 보면서 내가 직접 추출해가지고 적는 거야. 요런 것도 좋은 공부, 이게 참 좋은 공부 같아요. 당위라는 것도 캐릭터의 목적에 빗대서 나오는 건가? 당위는 오히려 가치관, 작가의 가치관, 테마, 옳고 그름 이런 것에 가깝죠. 응당 그래야 할 것, 이것이 옳다 이런 걸 보통 당위라고 얘기하니까.